알파 공략주도 만나볼게요.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대창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동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동봉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동학근 계열의 비철금속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름 계절 수혜주로 이제 급등을 보여줬던 SN테크를 이제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나 전기, 전자부품, 그리고 자동차, 선박, 산업용 기계류 등 첨단 기초 소재로서 활용되고 있는 황동봉 제품을 주력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계 각 정부에서 이제 친환경 정책, 그린뉴딜 정책 초점에 맞춰서 이제 자동차나 통신, 그리고 재생에너지 등 막대한 양의 동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요, 이 동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수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 대권주자의 인물주로 이제 편성이 되어서 강하게 좀 시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이런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 따라서 충분히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매년 이제 매출액이 9천억가량 꾸준히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금 이제 한 2,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저평가. 제가 해석했을 때는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칠레 에스콘티다 광산 노동자들의 이제 파업 결의에 따라서 이 구리 공급 차질 우려에 따라서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도 충분히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세를 보여주고 눌러주고 시세를 보여주고 눌러주고 시세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이 보여준 다음 그다음에 이 전고점의 물량들의 저항대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눌러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붙여지면서 상승을 꾀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제 정별 초입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기간에 이제 매수세가 소폭적으로 지속적으로 러플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실적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1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은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모든 분들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랑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 좀 박스권 부분에서 제시를 드립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예, 전고점 부분에서는 이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3,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전 저점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2,300원 기준에서 대응을 하시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대창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